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금성전기연주회 사회를 맡은 악대장 조은아, 악장 조연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추운 날 저희 연주회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성중학교 교장 김은영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이렇게 오후 스산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저희 금성음악회를 축하해 주시려고 내빈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현정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경혜 지원과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은경 장학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감고등학교 김판윤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오셨습니다. 잠깐 나가셨네요. 자, 그냥 더감 정보고등학교 정경성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더감 정보고 이현승 교감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제고등학교 송용승 선생님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멀리 익산에서 와주셨습니다. 익산중앙교회 강정길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롬교회 신용철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주의자 선생님 김민수 선생님 부모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학부회 임원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러 내빈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일일이 소개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와주신 우리 내빈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에 1, 2, 3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모이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죠. 저는 3학년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이 금성음악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졸업할까봐 상당히 마음 졸였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학생들 틈틈이 연습한 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성중학교에 올해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원래는 금성여자중학교 우리 2, 3학년은 여학생들만 있습니다. 금남의 집이었는데 우리 이 올해 금성중학교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돼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1학년 남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공연하시면 보시겠지만 이 오케스트라 안에도 남학생들도 함께 있습니다. 더욱더 소리가 든든하고 튼튼하고 단단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2학년도에 교육과정에 의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들을 뽐내는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많이 박수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주하시는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내빈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하나하나의 연주하는 모습의 얼굴들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가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구나,
지역사회에서 정말 오고 싶은 학교 맞구나라는 자부심이 들면서 저 교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되기까지 뒤에서 후원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한시도 눈에서 내놓지 못하고 지키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시간 강사 선생님들로 오셔서 저희 개인 악기를 가르쳐 주신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선물 같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공연 공연마다 크게 박수와 환호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장구와 징 그리고 꽹과리와 북들로 이루어져 있는 금성 사물놀이부입니다. 긴장했을 학생들을 위해 많은 박수와 함성들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마무리한 우리 사물놀이 부원들인데요. 기장, 부기장 부원들을 위해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첫 무대부터 너무 신이나 다음 무대가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무대도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그 다음 순서로는 가야군부입니다. 선생님도 없이 오직 기장, 부기장 그리고 부원들이 준비한 연주라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가야금이 선보일 곡은 꽃노래와 풍년가 그리고 아리랑입니다. 아리아리랑 가야금 부원들이 노래를 부르면 같이 불러주세요.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세요. 다음 무대는 저희도 너무 기대되는 춤 동아리인 라이크인데요. 이름만큼 멋있을 라이크 무대 보러 가실까요? 라이크의 무대는 톰보이와 Kill This Love를 편집한 곡입니다.
저희 연주회도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저희도 조금 아쉽지만 즐거운데요. 이제 마지막 무대 보러 가실까요? 자 마지막 무대는 바로 하이라이트인 저와 은하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오케스트라 하면 또 금성종 아니겠습니까? 금성의 자랑 오케스트라 연주 들어보러 가시기 전에 먼저 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워싱턴 포스트 마치, 두 번째 아프리카 심포니, 세 번째 센츄리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곡은 저희가 이번 관악 경영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빛 행진곡과 플라이트 오브 발로우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곡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입니다. 첫 곡이 워싱턴 포스트 마치, 이건 저희의 작년 도대의 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한 멜로디라 더욱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은 더 멋지니까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대회곡까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아쉽게도 금성음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주회를 처음 해보았는데요. 동아리 부원들 모두 떨었을 텐데 너무 잘 마무리하여 저희는 너무 기쁘고 뿌듯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연주회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악대장 조은아, 악장 조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관객석에서 봐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놓고 가는 물건 없이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